B형간염 항체 없어가지고 저번 달에 한번 맞았어요, 1차를. 근데 이게 뭐 3번 맞아야 된다며. 그래서 내일쯤 가서 이제 두 번째 거 맞아야 됩니다. 맞을 때 조금 아프긴 하던데 뭐 의사가 잘해서 그런가 금방 놓더라고. 오우야. 뭐가 많죠 지금? 얇게 지나가는데 이거? 자, 이렇게 때려서 1305 뺐죠? 수리킷. 아야 씨발. 아이고야 아프다. 나이스. 아까 근데 만티코어 신청하신 성님 계시나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신청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에. 보셔야 되는데. 1305가 상대가 다시는 못 올 거야. 오면 죽을 각이 높아서. 없나 봐요, 아까. 1305 신청하신 분. 가신 분. 티라노님이었던 것 같은데. 상대 경전 빠졌죠 지금 절로. 이러면 이제 들어오면 돼. 오 씨발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야 이거 아 씨발. 야 딱. 와 아우 뭐고 이거 씨발. 아 무슨 얄맥이 저기 튀었나봐. 미친놈이 저기 왜 있어. 아니 씨발. 아, 개빡치네. 아, 강제 스파 떴어. 아니, 저기서 왜 나오는 거야? 왜 나오냐고, 새끼야. 왜 나오냐고, 그치. 아따. 아, 그릴라한테 맞은 거 좀 큰데. 아, 참, 진짜. 1305. 아 근데 피가 이러면 내가 오케이. 1305 퇴근. 아이고 아이. 야 이거 빨리 잡아. 뭐해. 빵자주 스프로킨 물렸죠 지금.
자,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공빈 죽고 움직입시다. 얘는 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OA한테 안 보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방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OA가 더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뭐야, 포치가 왜 저기서 나와? 포치 저 끝에 있었네. 아, 저거 체크하고 갈 걸. 야스. 정찰 경전은 요런 식으로 타면 질 수가 없어요. 열단님 월탱 처음 입문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상관은 없는데 제 유튜브 가셔서 월탱 강의 다 보고 시작하세요. 1급 정찰병 정찰 임무. 네, 딸 수 있는 거 다 땄죠. 이렇게 하면 딜은 한 3000 딜 넣었고 4킬 도움 피해 6472, 순경 1211. 네, 하드 캐리 했죠. 이러면 이렇게 하면 상대 경전이 아무것도 못해요. 야, 이거 빵딜이었네. 이게 만티코어의 장점인데 이제 전투력 자체는 낮아요. 만티코어가 전투력 자체는 낮은데 애가 위장과 시야가 좋은 편이라 이거죠, 엄청. 그래서 세팅을 비전, 배기, 광학까지 줘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신경을 쓸 거면 일반 배기가 아니라 이제 포상 배기를 달아서 위장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안 껴놓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계량도 보면은 지금 경험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없는데, 아무튼 계량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최고 속력 올려준 계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준원 사이즈 올려주는 계량이 있거든요.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후진 3kg는 딱히 필요 없어요. 폭탄 내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됐고, 위장 올려주는 거 있어요. 위장 챙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좀 취향대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수풀 D 적전차 위장률 이거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풀 D가 아무래도 수풀이 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만티코 장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죠?